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 네, 신분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담배 한갑 사오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담배를 사오겠다는 게 아버지 엄마가 시켜서 담배를 사온다는 뜻인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담배를 사온다는 것인지 또 어딘가를 보고 아마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여러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전에 또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독자 반응 비평 이론, 독자 반응 비평 이론, 그 이제 내용에 근거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읽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감상, 느낌, 평가가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게 보여졌겠습니까? 그전에는 절대적으로 텍스트가 중요했잖아요. 글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글 자체가 뭐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우스 이론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전과 좀 다르게 본 거죠. 읽는 사람이 만드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용 이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학 비평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제 퍼졌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이런 책도 많이 읽고 그랬죠. 그 당시도. 그래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어떤 그런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 반응이 중요하니까요. 학습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상, 느낌, 평가, 의견, 해석,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반응들이 창의적으로, 창의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보면, 똑같은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어떤 학생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수업이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반응을 존중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은 여전히 감상의 대상으로 감상의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문해활동 이야기, 문해활동, 문해력 이야기할 때 텍스트가 사라진다 그러면 문해력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 텍스트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호화된 어떤 그런 문자, 언어, 체계,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상조차도 하나의 기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나 기호가, 이미지가 사라지고 다시 또그 이전, 문자 이전의 단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리트러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서도 역시 텍스트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응 준비하기, 반응 형성하기, 명료화하기, 반응 심화하기. 이것도 그 과정 자체는 뭐 복잡하진 않은데, 문학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 수업 하신다고 생각하면, 백인지식 활성화하기, 작품 읽기. 왜냐면 반응을 형성해야 되니까요. 읽은 다음에 개인. 물론 뭐 같이 읽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읽고 나서 같이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기 나름이긴 한데, 작품에 따라 또좀 다를 수도 있고요. 반응 명료하기. 그런 다음에 명료하기는 끝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걸 글로 쓰게 되면 명료화되는 거죠. 또는 뭐 그림으로 그려도 명료화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주고받으면서 명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고 재정리합니다. 물론 이런 재정리를 통해서 모든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심화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A 작품을 통해서 얻은 반응과 또 다른 작품과 관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다른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자신이 있었던 그런 글들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학생이 있었던 그런 글들, 그래서 다른 어떤 텍스트와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반응 심화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품과 관련 자료를 보나 그림도 그죠? 그림 볼수 있고, 백인 지식을 활성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 심화하기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을 하여 다른 작품과 관련을 시켜보고 작품을 이해를 하는 거죠. 가령 뭐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런 작품을 읽었는데 또 다른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심화하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텍스트가 뭐 상당히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반응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텍스트와 학생의 어떤 그런 반응이 잘 어울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왜냐하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사상 체계 이상 이성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 자체가 이렇게 편향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철저하게 어떤 뭐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잘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모형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반응이 중요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런 반응으로 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익 토론을 통해서 할때 조금 선생님께서 잘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단원명을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 단원명이 이제 어떤 모형과 또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추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비유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꼭 시는 아니더라도, 비유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랬을 때 비유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표현적인 부분인데, 시하고도 관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학에 나와네요. 문학에 나옵니다.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다음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노래나 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시나 동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서 여러분 선수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이 계열을 보니까, 네. 종적 계열이죠. 종적 연계성, 네. 수직 연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작품을 강박적 표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3학년 때. 또 6학년 2학기에서는 이게 5, 6학년 고리긴 한데요. 3과 관련시키는 학습을 합니다. 비유하는 표현, 비유하는 표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9차 시에서 시 낭송이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 재밌겠네요, 이것도.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가 학습, 대단한 학습 목표고, 3차 시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래요. 3차 시 40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을 수 있다. 이것도 뭐 소리 내기일 수도 있고, 그냥 목독을 읽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네, 3차 시인데요. 여러분, 기본 과정이고,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 읽기입니다. 읽어봅시다라고 했네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게다 읽어봅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읽어봅시다인데,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지도할 때 학생들한테 읽기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즉, 소리 내기를 시키지 않겠어요? 6학년이라고 하면 낭독을 시키겠죠? 근데 이제 6학년 또 시를 읽으니까 낭독이라고 하지 않고 낭송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가르친다니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읽기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소리 내기를 시킨다, 낭독을 시킨다, 낭송을 시킨다, 목독을 시킬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으면 일단은 제가 먼저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을 시켜서 읽을 수도 있는데, 뭐 처음부터 잘 읽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뭐 떠듬거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모든 학생이 눈으로 읽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읽고 싶은 학생에게 읽게 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낭송하게 할 수도 있고, 낭송은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음미해 가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책을 뭐 보지 않으면서 그냥 읽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마치 암송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을 텐데, 또는 모둠끼리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봄비, 글, 심우석, 그림, 노성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에 또 이게 그림까지 함께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시인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니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황,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는 지붕은 두둑 두더덕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봄비 자체가 하나의 교향곡이 되는 거네요. 해님도 상당히 소중하는데 비도 소중하다는 이야기하면서, 앞말 예가에선 퐁퐁퐁퐁, 뒷말 연못에선 풍풍 부웅풍, 외양간 음마소도 함께 댕그랑댕그랑
소도 함께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네, 위에서는 고향곡이 울리고 뒤에서는 왈츠 이렇게 뭐 그렇게 시를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지도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과 사물을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유란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서의 이런 내용들을 좀잘 읽으면서 보시면은 또 도움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과정 안을 보시면 반응 준비하기가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그 까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속담도 이게 사용하면서 그랬네요. 그다음에 시를 읽도록 되어 있고 백인지식 활성화하고 폼페이에 대해서 경험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과서물로 학습을 하면서 하는 거죠. 반응 준비하기가 나오는데 뭐 역시 이제 학습활동 준수도 알고 뭐 특별한 건 없죠. 여러분 일반 문수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또 들어가고요. 반응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시를,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추가 시고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요. 왜냐하면 반응을 형성해야 되니까 다시 읽으면서 공통점이 뭐냐 물어보죠. 그 다음에 반응 명료하기입니다. 명료하는 것은 장면을 떠올리고 비유한 표현. 왜냐하면 왜 명료하기에서 비유하기가 나오냐면 바로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기 비유하며 표현해 보기를 지금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다시 시 다시 쓰기. 시를 다시 쓴다는 이야기는 아마 코트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해서 그런 활동 하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 이렇게 다르게 넣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상을 다르게 해서. 원래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시의 일부분을 고쳐 쓰는 게 창작의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창의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창의성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반응 및 정교화를 하고, 왜냐면, 뭐 그렇게 해서 고친 이 부분을 또 새롭게 바뀌었으면 다른 친구의 의견도 또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또내 생각도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겁니다. 친구 작품도 읽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작품을 읽을 수 있겠죠. 더 멋진 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반응 희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이런 모형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